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 발표한 우루비 앳 오루비 성탄 경축 메시지에서 한반도 내 대립 해소와 상호 간 신뢰 증진을 기원했습니다. 앞서 성탄 밤미사를 주례한 자리에서는 마리아와 요셉도 이방인이었다며 이민자와 난민을 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자 광장에 운집한 수만 명의 순례객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 거행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성탄 메시지 우루비 앳 오루비를 듣기 위해 모인 군중입니다. 교황은 올해 성탄 메시지에서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구촌 분쟁 지역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교황은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뒤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중동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시리아와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며 이들이 가난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부터 해방되길 간구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Preghiamo che nella penisola coreana si possano superare le contrapposizioni e accrescere la fiducia reciproca nell'interesse del mondo intero. 앞서 교황은 지난 24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탄 밤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도 이민자였다면서 예수를 출산할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처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E poi si trovarono ad affrontare la cosa più forse più difficile, arrivare a Betlemme e sperimentare che era una terra che non li aspettava. Una terra dove per loro non c'era posto. 교황은 요셉과 마리아의 발자국에는 다른 수많은 발자국들이 숨어 있다며 오늘날 전쟁과 기아,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민자들을 기억했습니다. Vediamo le orme di intere famiglie che oggi si vedono obbligate a partire. Vediamo le orme di milioni di persone che non scelgono di andarsene. ma che sono obbligate a separarsi dai loro cari, sono espulsi dalla loro terra.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대받지 못하는 이민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계신다면서 문을 활짝 열고 이들을 환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Perché in lui non abbiamo paura di prendere tra le braccia, sollevare e abbracciare l'assetato, il forestiero. L'ignudo, il malato, il carcerato. Non abbiate paura. Aprite, anzi spalancate le porte a Cristo. In questo bambino Dio ci invita a farci carico della speranza. CPBC 신익준입니다.